곰팡이는 모든 생명체에 중요하다라는 내용. 자, fungi는 이거는 복수 명사야. 단수 명사는 fungus야. 어쨌든 곰팡이는 구성한다. 생명체들의 왕국들 중에 하나를. 즉, 몸무만큼이잖아, 에지에지. 동물이나 식물들만큼 광범위하고 활동적인 범주. 이거잖아. 줄여서 말하면 뭐야? 곰팡이도 동물이랑 식물과 같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곰팡이는 구성한다. 생명체들의 왕국들 중에 하나. 즉, 동물이나 식물들만큼 광범위하고 활동적인 범주. 그리고 밑에 각 주어에 나와 있어.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효모들은 곰팡이들이다. 그리고 이거 접속사고 주어가 길어서 도치된 거고, 이거는 자동사야. 그런 불규칙하게 퍼져나가는 네트워크들, 들이, 뭐야 이거. 뒤에 이거 생략이지? 곰팡이인 것처럼. 이건데, 뽕나무 버섯. 의 불규칙하게 퍼져나가는 네트워크. 이게 뭐냐면 동격칙, 뭐야, 아밀랄리아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체들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체들 사이에 있는 아밀랄리아라고, 아밀랄리아인 뽕나무 버섯에 불규칙하게 퍼져나가는 네트워크. 이것도, 곰팡이다. 이 말이야. 지금 뭐야? 가장 큰 유기체래. 가장 큰 유기체. 뽕나무 버섯. 이것도 곰팡이다. 이거 왜 말한 거야, 지금? 작은, 현미경으로 봐야만 하는 작은 거. 작은, 엄청나게 작은 것도 곰팡이고, 지금 엄청나게 큰 것도 곰팡이다. 그 말이야. 지금 곰팡이가 키워드잖아? 작은 것도 곰팡이, 큰 것도 곰팡이. 별로 용 없어. 그냥 작은 거 곰팡이, 큰거 곰팡이다. 자, 그 다음에, 현재, 기록 보유자는 오리건주에 있는데, 무게가 100톤. 뭐야 지금? 톤이니까 수백 톤 나간대. 그리고 두 번째 동사 퍼져 있대. 10평방킬로미터에 걸쳐서 퍼져 있대. 그리고 세 번째 동사 somewhere쯤이야. 그리고 2000 그리고 8000년 정도 나이가 됐다. 이 말이지. 지금 곰팡이 계속 설명이지. 가장 크고 오래된 곰팡이 지금 설명한 거야. 기록 보유자가 이만큼 무게가 나가고 나이가 이 정도 됐다. 요렇게 퍼져 있다. 계속 곰팡이 설명이야. 그리고 대열할 뭐뭐가 있을 것이다. 뭐뭐가 있다. 아마 더 많이 더 크고 오래된 표본이 있을 것이다.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곰팡이 계속 얘기하지. 지금 기록 보유자가 이만큼 큰 곰팡이인데 발견 안된더큰 것도 있을 거야. 라는 거지. 그리고 많은 것들 가장 극적인 사건들, 현상들의 많은 것들, 지구상의 가장 극적인 현상들의 많은 것들은 지금까지 되어 왔어. 결과여 왔어. 곰팡이의 활동의 결과여 왔어. 그리고 계속한다, 되기를. 지금도 계속 그렇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야? 지구상 많은 현상들 다 곰팡이 때문에 그런 거야. 곰팡이 결과야. 곰팡이가 원인이야. 그 말이지. 그리고, 식물들은 겨우 이제 나왔다. Made it out of 뭐에서 나왔어? 물에서 나왔다. 약 지금 5억 년쯤쯤에 비코즈 뭐 때문에? 협력 때문에. 곰팡이와의 협력 때문에. 그리고 그 곰팡이들은 역할을 했다. 그 식물들의 뿌리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했다. 지금 백만 천만 수천 어 백만 천만 맞지? 백만 천만 수천만 년 동안, 수천만 년 동안, 언제까지? 그 식물이, 진화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 스스로 진화할 수 있을 때까지, 뭘 진화하는 거야? 그들의 뿌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어디 갔어? 식물들은 겨우 나왔어. 물에서 나왔어. 이 말은 뭐야? 예전에 물에, 땅이 없었어. 그 말이지? 물에서 나왔어. 언제? 약 5억 년 전쯤에, 물 밖으로 나왔어. 뭐 때문에? 곰팡이의 식물의 협력, 곰팡이와의 협력, 곰팡이 덕분에 물에서 나온 거지. 그리고 그 곰팡이들이 무슨 역할을 했어? 식물 역할을 했어. 아니 그 뿌리 시스템 역할을 했어. 수천만 년 동안 그 식물이 진화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만의 뿌리 시스템을. 그 말은 뭐야? 식물 있잖아. 곰팡이 도움으로 물 밖으로 나왔었지. 예전에는 물에서만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나오기 전에는 지금 땅에서는 식물이 뿌리를 갖고 있잖아? 그럼 물속에서는 뿌리 역할을 곰팡이가,
물속에서 곰팡이가 식물의 뿌리 역할을 했다 라는 거지. 그리고 요거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 컴마 위치 계속적 용법이지. end day로 바꿀 수 있어. end it 아니다. 이거 복수명사니까. 알겠지? end day로 바꿀 수 있고. 자, 그리고 오늘날 몰된 90% 식물의 식물들의 90%가 의존한다. 군근균이라는 곰팡이에 의존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어쨌든 곰팡이에 의존한다. 뭐 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나무들을 공유 네트워크에 있어서 나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때때로 명사 다음에 PP지,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refer to A as B잖아. refer이랑 to랑 항상 붙어있다고 보면 돼. 언급되어지는, 뭐라고? would, wide, web로 언급되어지는, 때때로 언급되어지는 공유 네트워크에 있어서 나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군근근 곰팡이에 의존한다. 90% 이상이. 오늘날. 뭔 말이야, 이거? 한마디로 곰팡이 엄청 식물이 다 90% 이상이 곰팡이에 의존한다. 곰팡이 식물들한테 중요하다 라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 지문은 식물의 초점이 아니라 곰팡이의 초점이다. 식물들은 그냥 곰팡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쓰인 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 아주 오래된 연결은 낳는다. 모든 알아볼 수 있는 생명체를 지구상에. 자, 그리고 계속 좀 지금 관계 대명사지. 그리고 그것들의 그 모든 생명체, 이거 말하는 거야. 그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미래는 달려 있다. 계속된 능력에 달려 있다. 식물과 곰팡이에. 근데 형성하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자, 다시 한번 해서 이 아주 오래된 연결. 뭐랑 뭐랑 연결이야? 식물 그리고 곰팡이에. 아주 오래된 연결은 낳는다. 모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달려있다. 계속된 능력, 식물과 곰팡이에 형성하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식물과 곰팡이의 관계에 달려있다 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 지금 문장 끝났지. 접속사 없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썼지. 그럼 관계 end 접속사를 쓰면은 이 위치를 데모로 바꿔야 되지. 변형 문제. 자, 그리고 주제 한번 다시 한번 봐봐. 곰팡이는 모든 생명체에 중요하다. 자, 주제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없고 만약에 이 식물과 같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지? 식물과 같이 나올 수 있어. 식물과 곰팡이랑 같이 중요하다. 뭐 이게 중요하다. 그럼 이게 주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식물이랑 곰팡이랑 같이 쓸 수 있다. 자, 근데 단 크게 놓고 보자면은 곰팡이를 중점으로 다룬 거고, 식물은 곰팡이의 중요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쓰였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